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39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니 이렇게 모두 잠든 밤에 움직여야 하는구만. 계신가요? 네, 누구신가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다시 태어나다니요?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건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무슨 수수께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태어난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람의 소리? 나뭇잎들이 흔들릴 때?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소리로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믿음의 눈을 들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 나를 믿고 행하는 자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 당신도 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난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가르쳤는데 그것만으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바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자 바리새인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짠! 니고데모입니다.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나요?
정답은 짠! 물과 성령입니다. 세 번째 퀴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무엇무엇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짠! 영생입니다. 모두 모두 참 잘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로 약속해요.